경주 포커스 인터뷰 오늘은 후보를 사퇴하시고 다른 어떤 분보다 이번 총선을 편안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김일현 전 의원님 그리고 김일현 전 후보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께 뭐 인사드리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4.1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도중에 사퇴한 김일윤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원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또 사퇴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아쉽다는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주셨는데 너무 고마운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예, 길게 하시라 해도 길게 안 하시네. 가장 늦게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또 4월 9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대로 늦게 출마했었습니다. 이 사실 제가 출마하게 되었다가 이 도중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출마했을 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아시다시피 경주는 30만 인구가 이 급격히 줄어져서 25만 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이 결국 일자리가 없고 살 곳이 못 된다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또 밖에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원인이겠죠. 이 대책은 우리 경주시민 모두가 다 고민하는 현실인데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에 제가 이 대책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공약을 하나 받아냈어요. 예. 그 공약은 뭐 말씀들 드려서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함께 가는 융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유일하게 받아내드리는데 그 공약을 모쪼록 받아내는데 작년 9월 달까지 그 정부에서는 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신청 중에 경주가 공약을 받아놓고 또 도시 신청하는 조건도 많이 갖춰져 있는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청조차 못하고 빠져버렸어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아쉬움이었고요. 그 도시 신청을 못하고 빠져버린 그 이유 속에는 사실상 경주 당시 국회의원에 있던 분이 제대로 화끈하게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그 뒤에 경주는 빠지고 영덕을 결국은 신청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영덕은 삼선 국회의원이 있는 강서코 있는 지역인데 그 삼선 의원에게 결국 뭐 밀리고 말았겠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빠졌는데 지정받은 도시는 작년에 1조 3천 원 큰 도시의 큰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빠졌지만 금년에도 다시 하나 도시 하나를 지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공약을 받아놓고 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꾸준히 애쓰시던 경주 시민들이 금년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이 마지막 기회는 꼭 받아내야 되겠는데 누구도 그 공약을 받아낼 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공약 받아낸 당사자가 국회에 가서 예. 꼭 받아내야 되겠다. 당신이 출마해야 되겠다. 이 끈질긴 권유가 있었어요. 예, 예. 그 저도 역시 고민을 하다 보니 그걸 빨리 출마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늦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후보를 사퇴하신 게 결국은 그때 기자회견 때 보면 그 당선 유력 후보들 가운데 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라든가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제 후보께서 보낸 서면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거든요. 근데 그 밝히신 분들 좀 뭐 구체적으로 이 담보를 해야 되니까 좀 밝힐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답변 주신 분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해서 이제 운동 중에 4월 8일 날. 예, 예.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이 아까 말씀과 같이
질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예, 예. 만약 당선되어진다고 한다면, 예. 이 대선 공약, 경주를 위한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끔, 얼마만큼 열심히, 예. 뛸 수 있겠느냐, 예, 예. 하고서 질문, 질의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예. 출마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 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보니,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 받기 전에는 그렇죠. 누구도 예. 이 공약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날 보고 출마해서 꼭 받으내라고 해드렸는데 막상 답변을 받고 보니 예. 내가 아니면 굳이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출마할 것이 아니라 예예. 당선되는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예. 그리고 나를 비롯한 시민들은 뒤에 밀어주기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예.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답변한 분들은 지금 당선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답이 왔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 예. 뭐 특별히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구별해서 밝히기보다도 예. 어쨌든 당선되어지면은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예. 그걸 믿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예예. 예. 뭐 굳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굳이 후보님께 뭐 누구 누구다 이런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앞에 여론조사로 보면 미래통합당 김석규 후보하고 무소속 정종복 후보가 어쨌든 좀 당선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 해석은 우리 독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굳이 말씀 안 하시죠. 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시게 시민으로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우리 지역에 또 이만한 후보님만큼 또 많은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원로이시기도 하시고 한데 앞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는 이 83년도에 학교를 설립했고 예, 예. 역시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젊은 시절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예. 또 85년도에는 이제 또 정치를 시작했고 예.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그 동고동락을 이 경주시하고는 같이 하고 있는 편인데 결국 이 경주시는 바로 나의 자아사회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 예. 그 경주의 흥망성쇠는 결국 내 자신의 흥망성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예. 이 경주의 소멸은 바로 내 자신의 소멸 같은 그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제에 매달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소멸 문제죠. 예, 소멸 대책을 위해서 예, 예. 앞으로도 소멸 대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정기적으로 연구를 시켜서 예. 연구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 경주시장이 함께 참석해서 연구 발표를 결과에 따라서 함께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를 계속 다져 나가면서 어쨌든 경주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시려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조금 뭐 그 후보님께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다시피 이제 학교도 설립을 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경주대학이나 현재 뭐 어쨌든 교육부에서 파견된 이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오해들도 사실 이번에 출마하신 것도 뭐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학교를 어떻게 해서는 다시 또 경영 복귀를 하시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세간의 또 평가도 있고 했었는데 참 질문도 있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학교 문제 후보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뭐 이 기회에 좀 시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말씀 주시죠. 아시다시피 학교를 설립하고 신라고등학교 또 서라벌대학교 경주대학교에 예.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서 이 지역 분화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오히려 그 교육을 출발해서
끝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가이고 교육가이지요. 예, 예. 그런 차원인데, 현재 말씀과 같이 관선 이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단히 그 자체가, 관선 이사 파견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 잘못되었다 하고 재판이 났습니다. 예. 났으면 관선 이사라든가 물러가야 될 것이고, 또 관선 이사가 이렇게 임명한 총장도 물러가야 될 텐데, 현재 그대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재판 절차가 있으니까, 예. 절차가 끝나면 결국은 이제 원 그 이제 이사진에게 이렇게 뭐 이제 복귀가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지금 학교가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키우려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천년 그 없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재단은 얼마 안 되면 복귀가 되겠지만은 학교가 결국은 살릴 수 없이, 예. 죽어가게 된다. 이게 세입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뭐 한동안도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보시는? 아마 그래도 자꾸 이렇게 법으로 끝까지, 예. 싸우겠다 한다면은 당분간 몇 개월 더 지체해야 될 거로 봐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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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 이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우리 시민들한테나 독자분들에게 드릴 말씀 별도로 치고, 제가 질문하지 않아서 혹시 못 하신 말씀이 하시고 싶었는데, 와, 이건 안 물어주노? 이래서 못 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버지, 저는 그 경주를 위한 열정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있는 힘 다해서 경주를 위해서, 그 속에는 경주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겠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포커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회를 주어서 더욱더 값지게 생활하고, 경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왜? 젊은이도 있고, 그리고 경주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더 동행을 하면서 힘찬 걸음으로 희망차게 내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건강 잘 갖고 오시면서 또 소망하시는 것 두루두루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끝으로 한 말씀 더 주시죠. 우리 독자분들, 뭐 시민들에게. 존경도 모시겠습니다. 기회가. 예. 예. 어쨌든 금년은요, 4월 5일 날, 금년의 마지막, 아마 마지막 아니냐 봐집니다. 에너지 산업 6포가 빠진. 아, 예, 오늘 공고 나온 거. 예, 공고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예. 꼭 금년에 돼야 되겠거든요. 예. 아무쪼록 그 당선되는 국회의원을 앞장 세우고, 예, 예. 저나 시민들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예. 금년에 기어이 해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고, 어제 사업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예. 가서 금년에 조건들도 물어봤고, 어떻게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되는지, 예. 또 할 일이 뭔지를, 어떤 또 혜택이 오는지를 다 물어봤더랬는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반드시 금년에는 꼭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예. 이 선정을 받아서, 도시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감소되는 인구, 일자리 증가시켜서 다시 꼭 되살아나는, 예, 생기있게 활발하게 뛰어나가는 경주시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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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독자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오늘 그 후보 사퇴하신, 사실은 후보 사퇴하면 이런 데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김원님 흔쾌히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또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한 번도 이 인터뷰 안 나온 후보도 있는데, 오히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